1월 22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가 오신 이유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나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목회자 상이 있고 또 교회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뭐뭐 다워야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잣대로 또 나름의 판단 기준으로 이 정도는 돼야 맞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대통령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목사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내 아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각자가 세워놓은 이 정도가 되지 못하면 실망하고 또 비난하고 심지어는 적대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가 그토록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와 또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가 광야로부터 오신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며 기다렸던 거죠. 세례 요한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누가복음 3장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또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읽어내려가며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로마가 심판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서 강한 나라로 세우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그토록 참고 기다리던 메시아상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기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보기에 맹인이나 나병 환자나 귀먹은 사람들은 그들의 잣대로는 죄인이었고 부정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까지 구원이 임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구원받지 말아야 할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할,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사람을 살리시는 주의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또 말씀으로 이겨내며 살리는 사역에 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